지난 시간 다 했죠, 그죠? 요 특징이 뭡니까? 이제 그래서 익힘 표상, 닮은 표상으로 할 겁니다. 금푸른 것 70번에 보면은 제일 밑에 익힘 표상은 얼룩얼룩한 반점의 색깔이 있고 닮은 표상은 금푸른 색깔로 나타난다. 됐죠, 그죠? 항상 그런 식입니다. 익힘 표상은 어쨌든 저 흔들림이 있고 우리 저 그 뭡니까 그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오점이 있지만은 그죠? 그죠? 이제 여기서는 닮은 표상 그게 다 극복된다는 겁니다. 자, 문드러진 것도 익힘 표상은 줄줄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나타나고 닮은 표상은 움직임없이 고정되어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 끊어진 것, 끊어진 것에서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끊어진 거는 뭡니까? 끊어진 건 뭡니까? 예, 머리가 끊어지가 여기 있고, 아, 뭐야, 이거 무시러. 그죠? 팔이 끊어지가 저기 있고, 다리가 끊어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전체, 시체 전체의 표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아야 되겠죠? 근데 모으는데, 뭡니까? 건드리지 말고 몸으로 직접 손으로 직접 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만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만지면 정듭니다. 요새 말하면 딱 정이라는 표현이 딱 좋아요. 익숙한다는 말이 정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만지면 정들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끊어진 것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끊어진 것은 특히 뭐 우리 공동구조 전쟁터 뭐 이런 데 많겠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넷째 줄입니다. 한 번의 전향으로 시야에 들어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친숙해 버릴지도 모르죠. 이건 친숙이라 했습니다. 그죠? 정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댐승 보고 바꿔라 그랬어요. 다음. 그죠? 개정판 나올 때, 그죠? 그죠? 친숙보다 정든다 이런 게 훨씬 다가오죠? 그죠? 자, 그러므로 절에 시중드는 사람이나 출가하려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한 곳으로 모으도록 해야 된다. 만약 이런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지팡이나 막대기로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 간격을 두고 이렇게 모아야 된다 했습니다. 저 대구 우리 그 보은사에 작년에 그 뭡니까 아비다물 길라잡이 강의를 하는데 그 보은사 그 주의스님이 우리 그 위파사나 수행 이런 거 많이 나름대로 그 한 분이고 그 하는 분인데 좀 그래갖고 영국 BBC에서 나온 거든가 그 시체 해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동영상을 구해가지고요. 그걸 해갖고 이제 사람 시체를 있잖아요. 죽은 거를 냉동해놨다가 가져와서 그죠. 의사들이 몇 사람이 그죠. 뭐 주는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저 밖에 나왔다 그래도 뭐 칼로 갖고죠. 뭐 꼭 정말 소고기 자르는 식으로죠. 쭉쭉쭉 자르는데 뭐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은 그 앞에 그 영국 사람들 그 이제 참관한 몇십 명이 참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쭉 자르는 거 왜 그래? 뭐 소고기 자르는데 뭐 왜 하는 이랬던 말이죠. 뒤에 오면 그 사람 시체를 있잖아요. 소고기 자르듯이 아따만 뭐. 덤덤한 표정을 했잖아요. 쓱쓱 자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그냥 충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벽에서 막, 우악, 우악, 이렇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거 그 말 듣고 그냥 보니까 뭐, 좀 끔찍합니다. 그죠? 그렇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게 부정관이 되겠어요? 그죠? 만지면, 정, 아마 정이 들어버렸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 그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직접, 처음에 가면, 그, 시체, 그, 뭐, 그 할 때, 그죠? 처음에 가면, 그, 구익질하고 며칠 동안, 그죠?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생초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 거기 극복이 안 된 사람은, 결국 의대 나온, 그만두고 나온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뭡니까? 자꾸 만지니까 나중에 정들어버릴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말은. 그죠? 예,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이게 특히, 그죠?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지 말고, 만지면은 친숙해진다. 그죠? 그래서, 그럼 모아서 해야 된다. 그럼 뜯어먹힌 것, 그죠? 뜯어먹힌 것, 아이고, 무시라, 그죠? 예. 자, 익힘 표상은 여기저기 흩어진 것처럼 나타난다. 다른 표상은 전체로 나타난다. 흩어진 것 뭡니까? 흩어진 것도 결국은 뭡니까? 모아서 해야 되겠죠? 손가락 한마디씩의 간격, 요 정도 간격이죠. 손가락 한마디니까요. 요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모아서 전체 표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난도질 장애에 뿔뿔이 흩어진 것, 이것도 뭡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모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손가락 한마디의 간격을 두게 하고, 75번의 셋째 줄에 맨 마지막에 그거 나옵니다, 그죠? 그니까 피가 흐르는 것은 뭡니까? 특히 전쟁터 많겠죠, 그죠? 예? 그니까 선생님들 보면 대부분 직구죠. 만약에 이거 피가 흐르는 걸 내가 좀 다른 표상 한번 수행해볼게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전쟁부터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폐가 막 드러났다, 그죠? 누가 죽고 나, 딱 보고, 그죠? 전쟁 끝나고, 그죠? 그러면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아이고, 지금 좀 그죠? 편치 않습니다. 이거를 갖고, 불교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설명하면, 그죠? 여기는 다 불자님들이니까 괜찮은데, 그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특수한 수행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것도 뭡니까? 애욕이 강한 출가한 스님들이에게 주로 권하신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 받아들이십시오. 그죠? 그, 저도 벌써 뭡니까? 자꾸 이거 한 게 자꾸 이제 우스갯소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죠? 섬뜩섬뜩한 걸 갖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벌레가 벌거린가 아이고 이건 제가 우리 저 남쪽 지역 가면 큰가 이래도 조그마한 시체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조그만 쥐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개 죽은 거 이런 거 하면, 왜냐면 썩으면, 죽으면 바로 썩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 보면 그죠. 정말 내 구덩이 벌렁 봤어요, 미얀마에서. 이거야, 그죠? 아, 이거 왜 막. 그렇습니다, 그죠? 와, 이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아홉 가지 구멍이 뜯는 그래 됩니다. 그죠? 그럼 해골이 된 것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골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골 된 거, 이거를 그죠? 통해서 부정관 하기가 더 쉬울 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태국에서도 그죠? 이거 해갖고 하는 저장해 놓은 것도 입과 그렇다 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티벳에서도 이 해골, 특히 해골 바가지 수백 개 모아놨고, 그거 보는 건 티벳 명상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인도에 있을 땐가요, 보드가이 저쪽 티벳 사원에서 그죠? 해골이 수십 개인가 막 나와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좀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바로 수습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옛날부터 사람 죽이갖고 놔두실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전통으로 뭐 내려온 거기다. 이렇게 해서 거기 돼서. 다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예. 출가한 스님들, 특히 뭡니까? 젊은 스님들 있잖아요. 애욕이 강한 스님들한테는 좋은 수행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쭉 해놔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80번, 81번, 예를 들었습니다. 그 81번은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경전을 여러 가지 갖고 이제 대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어쨌든 여기도 닮은 표상과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다르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쭉 했습니다.